오늘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보통 사람들의 시대 노태우 센터 설립을 알리는 행사가 열렸습니다. 센터는 첫 공식 행사로 설립 기념회와 지난 14일 출간한 노태우의 생각 대통령의 연설 출판 기념회를 열었습니다. 이 자리에는 문희상 전 국회의장,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등 노 전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. 노태우 센터는 제13대 대통령을 역임한 노태우 전 대통령과 그 시대의 업적을 연구하고 기념하기 위한 설립된 비영리재단 법인입니다. 지난해 10월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 설립됐으며 센터는 노 전 대통령의 업적을 연구, 기념하며 연구와 교육, 기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